그러니까 그때 아마 리오 언니 지금 10살인데 10년 만에 최고로 제가 많이 화를 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창문이 소중한 게 아니라 리언이가 훨씬 소중하지. 근데 그때는 좀 엄마가 서럽고 네가 잘못한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아주 교육을 아주 따끔하게 시키면서. 저는 혼낼 때는 처벌은 확실하게 해요. 근데 때린다기보다는 혼자 생각하게 하죠. 그게 아마 매의 개수라고 생각하지 않나? 엄마 혼낼 때 강아지도 놀래가지고 숨어 들어가요. 개도 피해. 저 개도. 화가 나면 개도 도망가요? 그 정도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빡 지르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동물들도 본능이 있거든요. 아니, 이게 나오거든. 저는 그거 알아요. 집에 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제 집 사람이 우리 딸을 혼낼 때, 이리 와! 하면 개들이 싹 다 도망가요. 싹 다. 개들이 눈치를 보고 나도 같이 도망간다. 맞아요, 맞아요. 개니까 개 입대면 나까지 혼나거든. 맞아요. 거기 가, 화살이 가니까 네. 다 조용해지죠. 조용해져. 싹 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리언양 엄마가 리언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죠? 네. 어머니, 엄마 고마워요 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 500대 맞고 왜 감사해요? 작가 네. 훈훈하게 끝내래. 아니 근데 저 작가진 말씀대로 좀 훈훈하게 끝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자, 아빠의 휴식 시간 누굽니까? 저요. 아, 휴식 시간 또 못 끊는구나. 아빠가 저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는요, 아빠의 휴식 시간인데요. 아빠는요, 토요일에 한 시간, 일요일에 한 시간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아빠를 불러도 안 되고요, 떠들어도 안 되고요. 아빠가 한테 놀아달라고 쫄라도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어요. 아빠 그 휴식 시간에 뭐래요? 방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거나 누워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방에서 나와가지고 아, 잘 잤다 하기 전에는 저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언제요? 엄청 시끄럽게 해가지고 아빠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시끄럽게 했어요? 너무 심심해서 시계를 100번도 넘게 봤는데요. 그래가지고요, 드럼을 쳤는데요, 아빠가. 도훈아 조용히 좀 해줘 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조용한 피아노를 쳤는데요, 아빠가 도훈아 피아노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주 조금 더 조용한 기타를 쳤는데요, 아빠가 야 이놈 조용히 하랬지 하고 버럭 가시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세게 혼내신 적은 정말 난생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이제 또 애랑 좀 놀아줘야 되고 뭐 집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이제 쉬고 싶은 시간, 네. 정말 나만의 시간, 온전히 나만의 시간, 그런 시간이 진짜 간절해요. 그걸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딱 틈이 날 때 하는데 보통은 아내가 애들을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 시간에는. 나 쉬게 해주려고. 근데 이제 밖에 나가기가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할머니 한번 문 열어가지고 자나 이러고 안 물어보고 돈이 중 한 번씩 들어오고 또 승훈이도 막 느닷없이 승훈이는 놓고도 없어 그냥 훅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이렇게 모시면 너무 짜증이 나는데 한 번은 이제 도훈이가 계속 그렇게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아빠 아직 한 시간 안 됐어?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소리를 막 버럭 질렀던 적이 있는데 아빠가 그래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도훈이야. 알지? 알아요. 아빠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빨리 피곤해지시는 거잖아요. 나이 얘기네. 아, 정확하다. 야,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래, 아빠가. 다 이해하겠는데요. 엄마가 TV도 못 보게 하고 컴퓨터도 못하게 하는데 아빠가 악기도 못 던져하게 하면 전 뭐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하면 좋잖아. 아빠, 전 그때 숙제하고 공부하면 저도 머리가 아파져요. 알았다. 아, 좀 영원입니다. 예. 아빠 쉬고 싶은데 아이는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시간 잘 맞춰야 되는데. 애들이 크면 사실 아빠들이 자기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어릴 때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시간 갖기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통나무 집은 누굽니까?
은수야! 은수야! 저번에 저희 아빠가 송나무 집을 짓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다 완성이 됐는데요. 저희 아빠가 요새 청나무 집...